안녕하세요. 불필요한 설명들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모두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정비하세요. 비가 오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최근 최초 매매가격 4억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란 큰 금액이 인하된 광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랍니다. 최근 리모델링까지 하셔서 내부가 너무 깔끔한 광화면 전원주택으로 매매 3억 5천만 원으로 진행도 하시면서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으로 임대도 동시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뻥뷰가 일품인 광화면 전원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상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레고 레츠고! 본격적으로 상세 설명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매물의 위치는 최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말이죠. 바로 이 수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강화면이랍니다. 강화 IC가 생기면 서울 진입이 정말 편리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랍니다. 매매 금액은 4억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인하되어 4억대에서 3억대로 훅 내려간 3억 5천만 원이시랍니다. 처음 매매 가격보다 더욱 좋아졌는데요. 최근 3천만 원이란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지 면적은 588제곱미터로 178평이시고 연면적은 107.4제곱미터로 32평이신데요. 연면적은 주택 98.27제곱미터인 29.72평이시고 창고 9.15제곱미터인 2.76평을 합한 면적이시랍니다. 보자 어디 보자. 계산기 좀 두들겨 보실까요? 3억 5천만 원에 178평을 나누면 197만 원이란 평당가가 나온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평당가인지 물어보신다면 주변 유사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보면 절대 높은 평당가는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최근 3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신 주택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평당가까지 너무 훌륭한 매물이 아닐 수가 없죠? 강화 IC 개통이란 호재가 있는 양평강화면 전원주택 잘 보셨나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 좋으면서 주택 앞으로 뻥뷰가 일품인 강화면 전원주택으로 금액까지 너무 착하기에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랍니다. 언제든지 현장 답사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가격과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